할렐루야, 주 이름을 찬양합니다. 선포된 말씀이 여러분 각 사람에게 꼭 필요한 은혜가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성령 강림 절에 구원의 여정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한 사람이 구원받는 과정은 어떻게 될까요? 그리고 그 한 사람의 구원으로 말미암아 주위에 있는 세계가 변화되고 구원받는 그 여정이 어떻게 이루어질까요? 그것은 성령님께서 우리 각 사람을 사용하셔서 말씀을 만나게 하고 그 말씀에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놀라운 일들이 일어납니다. 우리 인생이 정말 하나님 앞에 구원을 경험할 뿐만 아니라 우리 주위에 있는 세상을 변화시키는 그 과정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오늘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성령의 주도적인 인도하심입니다. 한번 따라해 보세요. 성령의 주도적인 인도하심. 구원의 여정에서 굉장히 중요한 것은 인간이 스스로 쟁취하는 게 아니고 성령님께서 주도적으로 역사하셔서 구원의 사건을 일으킨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에디오피아의 내시가 나옵니다. 그 내시가 구원을 받고 변화되는 때에는 하나님의 사람 이 빌립 집사가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순종했기 때문에 그를 만나러 갔기 때문에 그런 구원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여러분, 이 빌립 집사가 자기 자신의 삶을 자기 의지대로 뜻대로 결정해서 사는 사람은 아니었고 철저하게 하나님의 지시를 따랐던 사람이지요. 그 내용이 26절에 먼저 나와 있습니다. 2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주의 사자가 빌립에게 말하여 이르되 일어나서 남쪽으로 향하여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내려가는 길까지 가라 하니 그 길은 광야라. 주의 사자가 지시하는 대로 움직입니다. 지금 사마리아 성에서 어마어마한 부흥을 일으키고 있고 수많은 사람을 예수 믿게 만들었습니다. 그렇게 사역이 한참 무르익고 아직도 구원해야 될 사람이 많은데 주의 사자가 광야길로 가라는 거예요. 사람이 한 명도 없는 광야로 가라고 합니다. 순종해서 그 길로 내려갔습니다. 그랬더니 에디오피아 내시가 소리를 타고 가는 것을 보게 되죠. 그리고 성령의 지시를 다시 받습니다. 29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성령이 빌립더러 이르시되 이 수레로 가까이 나아가라 하시거늘. 결국 뭐 구체적으로 수레로 가까이 나아가라 하는 지시까지 성령의 지시를 받아서 그렇게 행동하게 됩니다. 여러분, 성령님의 지시에 민감하게 반응하고 그것을 따라 행하는 사람을 통해서 구원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사실 사람이 구원받는 것, 그 시대가 구원받고 한 나라가 변화되는 놀라운 일들은 인간의 치밀한 계획 속에서 진행되기보다는 성령의 운행하심,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 안에서 진행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별히 성령의 감동에 민감히 반응한 사람들 통해서 그런 일들이 일어나죠. 제가 이렇게 하나님의 성령께서 막 몰아가시는 듯한 그런 느낌을 가지고 사역한 적이 참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수년 전에 LA에 부흥회 인도할 일이 있었습니다. 학교에서 강의를 하는데 이제 그 부흥회 기간이 겹치니까 휴강을 하고 보강을 할 날짜를 학생들과 정했습니다. 수업이 끝난 다음에 한 학생이 찾아왔는데 다른 데서 박사학위를 받고 이제 수업을 듣는 학생이었습니다. 지금 LA로 가신다 그랬는데 언제 가시죠? 날짜를 이야기했더니 그럼 무슨 비행기를 타네요? 이렇게 이런 비행기를 탄다 했더니 저랑 똑같네요 그러는 거예요. 저랑 일정이 똑같습니다. 미국의 그 넓은 곳에서 하필이면 자기가 지금 믿지 않는 사돈과 그 가족들을 모시고 그 사돈의 그 딸 집으로 지금 여행을 가는데 오랫동안 이 사돈이 구원받기 위해서 기도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의 여동생이 그러니까 며느리 있는 거죠, 그 사돈에. 그래서 이분이 아주 뭐 철저한 불교 신자이고 화주 보살로 일생을 산 사람인데 어떻게든지 구원받게 하려고 기도를 많이 했다는 거예요. 그 집안 전체가
믿는 사람이 없다가 이제 자기 여동생이 그로 시집가서 처음 이제 믿는 사람이 생긴 거죠. 근데 뭐 복음을 듣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근데 제가 부흥에 가는 그곳에서 그 마을이 가까운 거예요. 저는 산 속에 있는 그런 수양관에서 미국에서 하게 되는데 너무 신기하잖아요. 어떻게 같은 날 그 미국에 그렇게 넓은 지역이 있는데 하필이면 그곳에서 부흥회를 하겠어요. 근데 교수님, 제가 그 어르신들과 그 가족들을 다 우리 교수님이 와서 강의를 하니까 좀 들으라고 설득을 해서 밤에 모시고 갈 테니까, 집회 모시고 갈 테니까 꼭 집회 끝난 다음에 상담을 좀 해주세요. 예수님 믿게 좀 해주세요.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을 전하고 있는데 이분들을 보니까 눈이 빨갛고 계속 긴장돼 있는데 나중에 조금씩 조금씩 끊기 시작하고 감동을 하고 있는 거예요. 눈물을 닦고 있는 거예요. 예배가 끝난 다음에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이 시어머니하고 시동생이 여동생이, 그러니까 아니 시동생이 아니죠, 시누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 시어머님의 따님이 밤새껏 주문을 하고 불공을 드리고 그런 거예요. 왜냐하면 기도원에 간다니까, 교회 쪽으로 간다 그러니까 이게 뭔가 이렇게 영향을 안 받으려고 밤새껏 하고 눈이 빨개 갖고 온 거예요. 근데 그분과 함께 이야기를 하는데 그분이 그러더라고요. 내가 세 가지 질문을 할 테니까 그 질문에 자기를 납득을 시키면 자기가 예수님을 믿겠노라고. 내가 설교를 들으면서 너무 큰 감동을 받았는데 그렇게 한다라고. 근데 결국은 성령께서 지혜를 주셔서 대답을 잘하고 이분들이 예수님 믿었어요. 그리고 그 딸 내외와 자녀들이 다 신앙생활 너무 잘하고 지금 장로 권사가 돼 있고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아주 귀중한 그런 가문이 돼 있죠. 전체가 지금 신앙생활 잘해요. 근데 제가 아무리 생각해도 너무 놀라운 게,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많은 날짜 중에 사필은 그날 같은 비행기. 물론 이제 저는 비행기를 바꿨어요. 왜냐하면 그 비싼 비행기라 싼 비행기로 저는 바꿨습니다만 시간 차이로 다른 비행기로 갔습니다. 그 미국 넓은 땅에서 하필이면 그 동네. 한 사람의 간절한 기도에 하나님 응답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몰아가신 거죠. 인간이 계획을 짠다고 해도 그렇게 되기가 어렵겠죠. 저는 구원의 사건이요, 정말 성령의 감동으로 각 사람의 마음을 각각 처소에서 움직이고 역사하셔서 구원의 사건을 주도적으로 일으키시는 것이 성령인 것을 정말 놀랍게 경험했어요. 지금 뭐 그쪽 온 집안이 다 예수를 믿는데 열정적으로 믿습니다. 정말 기쁨이 충만해 있습니다. 여러분, 구원의 사건은 정말 놀랍도록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성령의 감동으로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중요한 게 뭐냐면 이런 거죠. 마치 독수리가 태풍을 만나든 폭풍을 만나든 두려움 없이 하늘을 나르면서 가장 멀리까지 자유롭게 날아다닐 수 있는 이유 중에 하나가, 다른 새와 다르게 다른 새들은 이렇게 날개를 펄럭거리면서 나는데 이 새는 기류, 바람을 그대로 타고 그 흐름을 이용해서 마음대로 날아다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치지도 않고 멀리까지 갈 수도 있고 날개는 쭉 펴서 그 바람을 타니까 그렇게 놀라운 능력을 발휘할 수 있다는 거예요. 서핑하는 사람들이 아무리 서핑 실력이 좋아도 파도를 일으켜서 서핑하지는 못합니다. 그죠? 밀려오는 파도의 흐름을 잘 탈 때 탁월한 서핑가가 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일할 때 성령의 운행하심과 그 밀려오는 그 파도를 어떻게 잘 타는가, 하나님의 역사가 어떻게 일어나는가, 여기 민감한 게 중요하죠. 빌립은 지금 사마리아 성에서 어마어마한 부흥이 일어나고 있는데도 성령이 지시하셔서 광야로 가라니까 아무도 없는 곳에 간 거예요. 거기서 한 사람 빌립에게 접근하라는 성령의 말씀을 듣고 그렇게 놀라운 일이 일어나는 거죠. 그럼 여러분이 이제 신앙생활할 때 정말 중요한 게 뭐냐면 성령의 감동하심과 인도하심에 민감한 거예요. 여러분 직장 생활할 때, 또 가정에서, 또 친구들과 만날 때 성령님께서 지금 내 마음에 어떤 감동을 주시는가 굉장히 주의를 해야 되는데, 성령의 감동의 특징 중에 하나는 이런 것이죠. 만날 수 없는 사람을 기이하게 만나게 하셔서 구원의 사건을 이루는 경우죠.
오늘 이 빌립이라는 집사와 에티오피아 내시는 일생 만날 수 없는 사람들이에요. 지금 더구나 돌아가고 있잖아요, 에티오피아로. 어떻게 빌립과 이 사람이 만나겠어요? 근데 성령님께서 광야로 몰아가셔가지고 그 수레를 만나게 하신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민감하게 깨어있었는데 성령의 역사는 내가 생각하지 않는 사람을 만나서 구원의 여정으로 그를 끌어들이게 하는 놀라운 일이 돼요. 그러면 여러분 직장에 이제 내일부터 가잖아요. 돈 벌기 위해서만 가는 게 아니에요. 성령의 역사심에 민감하면 어떤 회사원들의 아픔과 또 슬픔과 또 기쁨 속에서 그를 구원하고자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그에게 가까이 가게 하실 수가 있죠. 그것에 순종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서 가만히 생각하면은 베드로라는 그 어부, 유대 어부, 철저히 유대주의자죠. 이 사람이 로마의 백부장인 고넬료를 만날 일은 거의 없어요. 더구나 베드로는 이방인을 만나면 큰 부정을 탄다고 생각하는 율법에 사로잡혀 있는, 아주 그냥 뼛속까지 율법주의가 박혀있는 사람이에요. 예수님을 만나도 성령 충만해도 이방인을 만나면 안 된다고 생각할 정도로 그렇게 굳어진 유대인이죠. 그런데 여러분, 성령님께서 환상을 통해서 세 번이나 보자기를 내려주시고 그 안에 부정한 짐승들이 가득했는데 잡아먹으라는 환상을 보이시죠? 그때 고넬료에게서 사람이 오죠. 물론 성령님께서 고넬료를 감동하셔서 이 베드로를 찾아가라고, 시몬의 집에 찾아가라고 해서 사람을 보낸 거죠. 절대로 다를 때 같으면 안 갈 사람이 그 성령의 환상 속에서 따라가게 됩니다. 만날 수 없는 사람을 만나는데 자신의 신앙관과 삶의 습관과 가치관 모든 것을 초월해서 성령의 인도하심에 순종할 때 그런 만남의 사건이 있게 되고 고넬료와 온 가족이 구원받는 놀라운 일이 있게 됩니다. 여러분, 이뿐만 아니죠. 생각해보면 더 힘든 경우도 만나게 하십니다, 성령님은. 예를 들면 바리새인 청년 사울과 다메섹의 기독교 지도자인 아나냐의 만남은 이건 도대체 성령의 감동이 아니면 도저히 만날 수 없는 사람. 왜요? 사울 청년은 뭐하는 사람이에요? 스데반 돌로 쳐 죽이고 예수 믿는 사람은 잡아 죽이려고 다메섹으로 가는 사람이고, 다메섹의 아나냐는 예루살렘에서부터 사울이라는 청년이 잔혹한 일을 저지른다는 걸 알고 피해 다니는 사람이거든요. 그런데 성령께서 아나냐에게 너가 즉가라는 거리로 가서 다섯 사람 사울을 찾아서 그에게 기도해 주라고 합니다. 만나러 가라. 그러니까 아나냐가 기겁을 하죠. 그 사람이 예루살렘에서도 그 못된 짓을 하는데 지금 우리 잡으러 왔는데 안 됩니다 하니까 성령께서 그 마음에 감동하시는 거죠. 가라. 그는 내가 택한 그릇이다. 자기 입장, 자기의 그 운명의 위험함, 모든 걸 다 내려놓고 성령의 인도하심에 완전히 순종해서 가게 되죠. 그리고 자기가 생각했던 기존의 사울에 대한 모든 선입견을 접고 성령님이 감동하시는 대로 형제 사울아 부르면서 원수를 끌어안고 기도해 주죠. 그러므로 말미암아 기독교 역사상 가장 위대한 사도가 태어나게 됩니다. 핍박자가 그리스도의 증인이 됩니다. 수많은 성경을 기록하고 하나님의 복음을 유럽 지역에 증거하는 세계 복음화의 가장 위대한 인물이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령의 인도하심에 순종하는 것은 놀라운 일을 일으키는데 내가 생각할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나요. 내가 아무리 머리를 짜서 기획을 한다고 해도 이 어마어마한 섭리를 어떻게 따라가겠어요? 여러분이 아무리 치밀하게 계획하고 많은 걸 생각하고 최고의 학벌과 실력과 능력으로 위대한 일을 하고 싶어도요, 성령의 인도하심에 완전히 순종하는 사람 절대 못 따라갑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기이한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영적인 사람이 되도록 주의해야 돼요. 성령의 인도하심에 민감해야 돼요. 주님이 나를 어떻게 부르시는가, 광야로 가라 그래도 가야 돼요. 아니,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광야로 가면 사람을 어떻게 만납니까? 여러분, 농어촌 선교의 부름에 대해서
지금 할 일이 많은데 그럼 휴가에 반토막이 날아가는데 애인이랑 어디로 가야 될 것 같은데 놀라운 일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농어촌 선교에서 진짜를 만날 수도 있어요. 여러분, 우리 민족에게 복음을 전했던 그 선교사님들을 보면요, 본인들이 교육 세우고 의도하는 것보다도 더 놀라운 길로 인도하시죠. 예를 들어서 언더우드 선교사님이 우리 복음화를 위해서 행한 일은 어마어마하죠. 연세대학교를 설립할 뿐만 아니라 세문학교를 세우고. 그런데 그분은 원래 일본의 선교사로 가려고 했습니다. 근데 성령께서 완전히 진로를 바꿔놓으신 거예요. 토마스 선교사나 마페 선교사나 다 많은 선교사님들이 자신의 계획보다도 더 치밀하게 이끄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따라서 성령의 인도에 민감하게 반응할 때 대한민국이라는 어마어마한 복음화된 그런 나라를 새롭게 할 수 있었습니다. 예수님도 마찬가지인데요, 예수님께서 이제 사역을 시작하시기 전에 마귀에게 시험을 받는 광야의 길로 나아가죠. 그때 예수님이 성령에 몰아가시는 데로 가게 돼요. 마가복음 1장에 보면은 그 예수님이 성령에 몰려가는 모습이 나오죠. 성령이 곧 예수를 광야로 뭐요? 몰아내신지라. 무슨 말이에요? 예수님이 광야로 의도적으로 간 거예요? 성령에 순종한 거예요. 몰아가신 거예요, 성령님이. 우리 인생의 광야길로 몰아가실 때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기도 합니다. 성령이 인도하시면 민감한데 예수님께서 첫 사역을 시작하시는 취임식 설교, 회당에서 설교를 하게 될 때요, 놀랍게도 어떤 사람이 성경책을 하나 이제 이사야서를 딱 주니까 예수님이 탁 펴서 읽는데 누가복음 4장에 보면 취임식 첫 설교가 4장 18절 이하에 나옵니다. 여기 보면 첫 마디가 뭐예요?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그 다음에 포로된 자에게, 눈먼 자에게, 눌린 자에게. 보통 여러분 큰 사역을 하고 위대한 일을 하려면 권력자에게, 부유한 자에게, 높은 사람에게, 학자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성령이 임하셔서 이끌어간 것은 광야 같은 곳이에요. 기대하지 않았던 성공을 위한 길이 아니라 고생하는 길 같아요. 그에 순종할 때 예수 그리스도는 인류를 구원하는 놀라운 복음을 증거하실 수 있었던 거죠. 여러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아무리 지혜로워도 아나니아나 빌립이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서 결정한 이 결정보다 위대한 결정을 할 수 있겠어요? 여러분 인생의 여정이, 구원의 역사가 여러분의 실력과 능력으로 결정한다고 이런 일이 일어나겠냐고요. 상상할 수 없는 일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정말 중요한 것은 여러분이 지금 얼마나 실력이 있느냐, 돈이 있느냐, 백이 있느냐, 이거보다 더 중요한 것은 젊을 때부터 하나님의 영에 민감하게 반응, 성령을 따라 행하는 거예요. 그것이 가장 위대한 삶으로 인도합니다. 여러분 요셉인 노예로 감옥의 죄수로 갇혀있을 때 바로가 부른 이유가 뭐예요? 뭐 때문에 불렀어요? 그 권력이 있습니까? 지혜가 있습니까? 학벌이 좋습니까? 노예 죄수인데? 딱 한마디 하잖아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을 우리 어디서 구할 수 있겠느냐? 여러분 믿습니까? 여러분 정말 영적인 사람, 하나님의 영에 감동이 된 젊은이들이 되도록 깨어있어야 됩니다. 기도로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하고 민감하게 반응하시면 여러분이 지금 어떻게 살아왔든 어떤 조건에 있든 그 모든 걸 초월해서 가장 위대한 삶으로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사용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성령의 인도하심, 그 주도적인 인도하심에 순종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두 번째, 하나님께서 우리의 구원의 여정에서 어떤 역사를 하시냐면 하나님의 말씀과의 대면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십니다. 한번 따라해보세요. 하나님의 말씀과의 대면. 여러분, 자 빌립을 그럼 그렇게 성령님이 인도하셨잖아요. 근데 그 인도하셔서 자 누구에게 보내셔요? 에티오피아의 내시, 에티오피아 여왕 간다게 국고성을 맡은 사람이에요. 어쩌면 재정경제부총 라고 하나요? 뭐 경제부 장관일 수도 있고요. 그런데
그가 어떤 사람이길래 보냈는가 하면 권력층이기 때문에 보낸 게 아니에요. 그게 아주 독특한 특징이 있는데 그것은 예배 인생을 거는 사람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사모하는 사람이었어요. 자, 27절을 먼저 한번 보시죠. 27절 같이 읽겠습니다. 일어나 가서 보니 에디오피아 사람 곧 에디오피아 여왕 간다게의 모든 국고를 맡는 관리인 네시가 예배하러 예루살렘에 왔다가 그럽니다. 여러분 여기 보면은 예배하러요 에디오피아에서 예루살렘까지 온 거예요. 얼마나 예배를 귀하게 했는지 알겠죠? 그리고 예배드리고 지금 돌아가는 길이에요. 근데 돌아가는 길에 그 도중에는 뭐 하고 있느냐? 28절을 보시죠. 28절 같이 했습니다. 돌아가는데 자 수레를 타고 선지자 이사야 글을 읽더라. 여러분 지금같이 고속도로가 뚫려 있을까요? 도로가 잘 닦여 있을까요? 그냥 돌짝밭 광야길을 지금 광야길을 수레를 타고 가고 있어요. 그럼 여러분 얼마나 덜컹덜컹 그러겠어요? 근데 거기서 뭐 하고 있어요? 선지자 이사야 글을 읽고 있어요. 얼마나 말씀을 사모하면 그 여정길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있겠어요? 중요한 게 이런 겁니다. 여러분 빌립을 하나님께서 보낼 때 하나님이 가장 소중히 여기는 사람에게 이 빌립이라는 하나님의 사람을 보냈는데 놀라운 사실은 사마리아 성에서 어마어마하게 선교에 성공하고 있는데 사마리아 성 전체가 구원받으려면 아직도 빌립이 할 일이 너무 많은데 그 사마리아 성에 있는 모든 사람들보다도 광야로 가서 이 한 사람 넷을 만나게 한 거예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예배를 소중히 여기는 한 사람이 도시 전체 사람들보다 더 하나님에게 의미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존귀 여김을 받는 가장 중요한 하나님께 쓰임을 받는 가장 중요한 요소는 놀랍게도 윤리적인 삶의 문제도 아닙니다. 권력이나 지혜나 세상적인 지위의 문제도 아니에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장 소중히 여기면 하나님은 그 누구보다 세상 누구보다도 그 사람을 사용하기를 원하시고 축복하기를 원하시죠. 여러분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이야기인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스라엘 역사에서 인물로 따지면 가장 훌륭한 사람 중에 한 명이 사울 왕입니다. 여러분이 알다시피 인물이 너무 뛰어났죠. 다른 사람보다 머리 위에 아니 어깨 위에 머리 위에 머리가 하나 더 있다. 어쨌든 키가 크고 준수했고요. 외모만 뛰어난 게 아니라 인품이 너무 고매했죠. 정말 겸손한 사람이었어요. 싸움의 능력이 대단했죠. 블레셋의 모든 공격을 이 사울 왕이 다 막습니다. 그러니까 용맹스러운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 사울이 하나님께 완전히 버림을 받고 죽임을 당합니다. 왕의 자리를 박탈당합니다. 이유가 뭘까요? 다윗과 비교해보면 사울왕이 훨씬 윤리적으로 훌륭한 것 같아요. 다윗은 간음했죠? 살인을 저질렀잖아요. 근데 버림을 받기 전에 사울의 모습은 정말 뛰어났거든요. 다윗보다도 훨씬 윤리적이었고 훨씬 완벽한 삶을 산 사람이고 겸손한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왜 버림을 받을까요? 왜 그렇게 저주를 받은 걸까요? 그 이유가 사무엘상 15장 26절에 나와 있습니다. 26절 같이 있습니다.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나는 왕과 함께 돌아가지 아니하리니 이는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 왕을 버려 이스라엘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음이니라 하고. 여러분 믿습니까? 이 말씀이 뭐라 그래요? 왕이 무슨 문제가 있는 거예요? 왕이 인격이 문제가 있는 거예요? 실력이 없는 거예요? 외모가 문제예요? 딱 한 가지 버린 거예요.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 왕을 버려 이스라엘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외면하면 하나님께 외면당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무관심하면 하나님께도 무관심의 대상이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면 우리 인생도 버리게 됩니다. 그 이후부터요 사울이 급격하게 귀신이 들리고 그 다음부터 제사장들 80명을 다 살륙하고 완전히 악마화됩니다.
여러분, 그 가장 근본적인 문제는 멀쩡하고 훌륭했던 사람이 하나님 말씀 버리니까 모든 것을 다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여러분은 어떠세요? 여러분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있습니까? 에드피아 네시처럼 틈나는 대로 성경을 읽고 있습니까? 여러분 성경책 갖고 왔어요? 먼지 털털 나는 거 털면서 갖고 왔어요? 그거마저 안 갖고 왔죠? 핸드폰 안에 앱으로 깔아놨으니까. 그래서 앱을 열어서 몇 번이나 봤어요? 왜 앱 속에다 하나님을 가둬두십니까? 하나님의 말씀과 상관없이 그렇게 말씀을 제껴두면 하나님께 제김을 받을 수 있어요. 성경에 분명히 하나님이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놀라운가 생각해보세요. 자, 하나님께서 그렇게 이방인을 싫어하는 베드로를 환상을 세 번씩이나 보여주고 설득을 해서 고넬료에게 가게 한 이유가 뭘까요? 놀랍게 사도행전 10장 33절에 보면 고넬료가요, 베드로가 오니까 로마의 장교가 어부가 오고 있는데 납작 엎드려 절을 합니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당황해서 막 이렇게 세우면서 나한테 절하지 말라고, 나도 인간이라고. 그랬더니 고넬료가 그런 말 합니다. 성령께서 지시하셔서 당신을 불러서 하나님의 말씀, 내게 명하는 말씀을 들으라고 했습니다. 자, 당신의 통해서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명령을 듣기 위해서 우리 온 직체들, 내 친구들 다 모아놨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얼마나 사모하는 사람인지 알 수 있죠. 베드로가 말을 시작하자마자 성령이 임해서 큰 부흥의 역사가 그곳에 일어나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듣고자 하는 마음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이 시간에 지금 밖에 돌아다니지 않는 거, 이 자리에 와 있는 여러분들이야말로 신기해요. 그 젊은 시절에 어떻게 이렇게 앉아있을 수 있어요? 돌아다니고 싶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자,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해서 하나님 만나고 싶어서 이 자리에 온 거죠. 세상 사람들과 완전히 구별된 사람들이죠, 여러분들은. 아주 특별한 사람들이에요. 물론 몇몇 사람들은 여기서 이단으로 끌고 가려고 호시탐탐 노리면서 온 사람도 있을 수 있어요. 그분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돌아오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교회 와서 우리가 해야 될, 가장 집중해야 될 일이 뭐냐면 말씀 안에서의 교제입니다. 자, 놀랍게 아까 성령님께서 이질적인 존재를 만나게 하신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은 너무너무나 관심이 다른 대상들을 대화의 자리로 묶어놓는 놀라운 일을 행하게 됩니다. 그것이 30절, 31절에 나와 있는데 한번 같이 그 구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빌립이 달려가서 선지자 이사야 글이 읽는 것을 듣고 말하되, 읽는 것을 깨닫느냐? 대답하되, 지도해주는 사람이 없으니 어찌 깨달을 수 있느냐 하고 빌립을 청하여 술에 올라 같이 앉으라 하니라. 여러분, 여기 보면은, 여러분도 그래요? 교회에 딱 들어오면은 하나님의 뜻을 알고자 눈물로 기도하면서 성령님 도와달라고 하면서 성경책을 어느 구석에서인가 읽고 있어요? 손에서 읽기도 해요? 성경을 읽어요? 아니면은 사람 만나러 다니는 얘기 정신이 없어요. 그래서 누군가가 지나가다가 조장 언니가 또는 전사님이 너 읽는 거 어떤 거 깨달은 거 있니? 지난 주 동안에 큐티한 거 뭐가 있니? 뭐 카톡방에서도 단체방에서도 그런 이야기가 가능하겠죠. 그러면 제가 이 구절은 읽었는데 이해가 안 가는데 전사님 설명 좀 해주세요. 이제 조장 언니, 이게 무슨 뜻일까요? 여러분, 지금 네시와 빌립 사이에 하나님의 말씀을 매개로 해서 깊은 대화가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이 둘이 아주 친밀한 관계가 되죠. 그래서 가까이 술이 올라타라고 곁에 앉히게 됩니다. 여러분, 이 예배만 드리고 가는 것은 되게 위험한 신앙이 될 수 있습니다. 본질적으로 구원의 여정에 있어서 그것처럼 위험한 신앙생활은 아슬아슬한 신앙생활이에요. 여러분이 힘들고 어려워도요, 그룹 성경 공부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중심으로 이야기를 나눌 때
인생의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말씀으로 교제할 때 친척보다도 친구보다도 더 친밀한 관계 속에서 영혼이 하나 되는 기쁨을 맛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으로 교제하는 것만큼 위대한 일은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경히 여기지 마십시오. 우리 교회에 지금 천독 운동이 진행되고 있는데 우리 청년부에 몇 명이나 거기 이름이 나와요? 대부분 보면은 권사님들 하루 종일 앉아서 읽는 분들 몇 독씩으로 하죠. 근데 여러분 너무나 바빠서 읽을 시간이 없어요? 그럼 여러분, 하나님도 바빠서 여러분 도와줄 시간이 없을지 몰라요.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면 인생의 희망이 없어집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에 사로잡히지 못하면 세상의 악과 유혹에서 속아 넘어가지 않을 사람이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인생을 걸면 가장 놀랍고 위대한 일이 일어날 거예요. 여러분, 이 젊은 시절에 벌써 하나님의 말씀에 능력 있는 사람이라면 세상이 여러분을 감당할 수 없는 사람이 될 거예요. 결심하세요. 귀퇴하겠노라고, 통도하겠노라고, 하나님 말씀을 듣고자 애를 쓰겠노라고. 여러분, 어떤 청년은요 수혜비도 나오고 어떤 청년은 새벽기도도 나와서 하나님의 뜻을 알고자 집중하는데 그런 사람이 시간 낭비하는 것 같습니까? 천만에요. 죄 지을 시간이 없어요. 죄 짓고 여러분이 뒤치다까리 아니라고 시간 다 낭비하는 동안에 그 사람은 하나님의 진리대로 따라 행하느니라고 여러분보다 몇 배 더 앞서갑니다. 하나님의 관심이 성경을 사모하는 사람에게 있다는 것을 잊지 마세요. 너무너무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손번수라는 화백이 계신데요. 예, 이분은 헝가리 개국 천년 미술 공모에서 대상으로 받으신 1등 되신 분이에요. 그래서 헝가리 정부로부터 어마어마한 훈장을 받고 작품을 전시하게 된 분이죠. 그분이 갤러리에서 자기 작품 전시를 할 때 가시를 주제로 뭐죠? 천에다가 이렇게 실로 이렇게 그림 그리는 건 뭐라 타피리스트라는 건가요? 맨날 잊어버리 저는. 근데 어쨌든 있어요. 가시를 주제로 했는데 작품이 기가 막혀. 그래서 저보다 첫 시작하는 설교를 해달라 그래서 계시와 가시였고 가시에 대한 설교를 했던 이분이 너무 감동을 했고 원고 좀 달라고 막 그러시더라고요. 이야기를 나누게 됐어요. 어떻게 다 이렇게 세계적인 화백이 됐습니까? 홍익대학교 교수로 그때 계셨고요. 그랬더니 그분이 이런 말이에요. 자기는 그림 실력이 얼마나 뛰어난지 어렸을 때 몰랐대요. 미술 시간에 기와 집을 그렸는데 선생님이 그걸 한참을 보시면서 너 정말 뛰어나다. 그림을 너무 잘 그린다. 너는 아마 세계적인 화가 될 거다. 그 말을 실망시키지 않기 위해서요. 미술 시간마다 너무 열심히 집에서 맨날 그림을 그렸대요. 근데 부모님이 돈 벌라고 상고를 보냈는데 학교를 뛰쳐나와서 그림 공부를 계속했다는 거예요. 한 사람의 말이 인생을 완전히 바꾸는 거예요. 세계 가장 위대한 화백 중에 하나로 인생을 바꾸는 거죠.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면 어느 날 읽다가 또는 설교를 듣다가 말씀을 나누다가요, 여러분의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말씀이 개인적으로 딱 바뀌는 순간 여러분의 차원은 완전히 달라집니다. 여러분의 인생의 질 자체가 예전과는 너무너무 달라져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위대하고 여러분 인생을 바꾸실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역사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진행이 됩니다. 세계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운명을 결정하게 돼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인생을 거는 사람은 영원토록 남게 돼 있어요. 저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결코 소홀하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넘치는 말씀. 좌우의 날선 검보다 예리하여 혼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는 능력의 말씀이죠. 여러분, 배우자를 만날 때 어떤 사람을 배우자로 선택할까? 어떤 사람이 가장 위대한 인생을 살고 나를 인도해 줄 수 있을까? 제가 단언하건대요,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사랑하는 사람은요 능치 못할 것이 없는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을 귀히 여기셔야 돼요. 붙잡아야 돼요. 쓸데없는 세상의 잡다한 지식들과 겨우 돈 몇 푼 자랑하고 부모 자랑하고 가문 자랑하는 거예요. 사울 왕같이 될 수 있다니까요. 다윗은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여 내 길이 빛입니다. 주의 말씀이 꿀과 송이 꿀보다 더 단아이다. 시편 51편에 보면 내가 범죄했을지라도 주님이 용서하시면 내가 주의 말씀을 대대로 증거하겠습니다. 말씀을 사랑하니까 그렇게 부족한 사람을 위대하게 인도한 거예요. 여러분 교회 와서 그룹성의 공부에 속하지 않고 말씀을 읽지 않는다면 정말 위태로운 마귀의 밥이 되기에 아주 가장 적합한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구원의 여정 가운데 위대한 자취를 남기는 성도들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세 번째, 아멘을 몇 사람밖에 안 하네. 성경 안 읽기로 작정을 했어요? 성경 읽다가 누가 큰일 나는 거 봤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인생을 거는 젊은이들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네. 아멘대로 하셔요. 세 번째, 인생의 여정에서 이 복음적 순종의 결단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 말씀을 읽을 때 중요한 게 뭐냐면 어디에 초점을 맞춰 읽느냐는 게 중요해요. 35절에 보면 빌립이 그 길을 가르쳐주고 있죠. 35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빌립이 입을 열어 이 글에서 시작하여 예수를 가르쳐 복음을 전하니. 여러분 이 글에서 시작하여 누구를 가르쳤어요? 예수를 가르쳤어요. 그 다음에 뭐를 전했어요? 복음을 전했어요. 여러분 주의해야 될 게 있어요. 성경을 읽으면요 우리는 다양한 예수님의 얼굴을 만나요. 혁명가 예수, 윤리교사인 예수, 기적을 행하는 능력의 예수. 그런데 여러분 결국 모든 성경은 예수님을 증거하는 거죠. 예수님을 만나게 되는데 그 예수님의 어떤 면을 만나야 되느냐, 예수를 가르쳐 뭐를 전했다고요? 복음을 전했어요. 여러분 복음이라는 게 뭐예요? 예수님이 나 같은 죄인을 위해서 죄값을 치르기 위해서 희생의 제물로 오셔서 피 흘려 죽으시고 내 죄가 완전히 사해지고 예수님을 영접함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고 예수님이 나의 생명이 되고 나의 구주가 된다는 이야기예요. 여러분 결국은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데 주권이 바뀌어야 돼요. 주인이 바뀌어야 돼요. 여러분 성경 말씀을 읽고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 되어야 돼요. 그 결단을 해야 돼요. 이 예수님에 대한 복음을 듣고는 이내시가 즉시로 세례받기로 결단하잖아요. 38절에 한번 보시죠. 3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이에 명하여 수레를 멈추고 빌립과 내시가 둘 다 물에 내려가 빌립이 세례를 베풀고. 이 복음을 듣고는요 즉시 결단한 거야. 물이 있는데 왜 세례를 안 받겠느냐. 예수님이 나의 구주라면, 나의 왕이시라면 내 인생 그분에게 걸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을 듣고 예수님이 나의 왕이 되고 내 구주가 돼서 인생의 주권이 바뀌면 놀랍고 위대한 일이 일어납니다. 결단하셔야 돼요. 맨날 양다리 걸치고 내 인생의 주인이 나인지 너인지 모르고 예수님이 액세서리처럼 여겨지고 교회는 가기는 가는데 예수님 마음에 늘 상처를 주는 그런 인생 살아서는 안 돼요. 깔끔하게 정리하세요. 내가 세례받기를 왜 머뭇거리겠느냐. 즉시로 예수님을 자기의 구주로 영접한 거죠. 그리고 기쁨이 충만해서 그 복음에 순종해서 에티오피아로 가요. 여러분 빌립은 놀랍게도 즉시로 성령의 인도하심에 순종해서 다른 촌으로 마을로 가서 또 복음을 전해요. 그들은 전부 다 주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자기의 길을 가면서 위대한 자취를 남기죠. 자 39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둘이 물에서 올라올 새 주의 영이 빌립을 이끌어 간지라 내시는 기쁘게 길을 감으로 그를 다시 보지 못하니라. 여러분 에디오피아의 내시가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기쁨으로 자기 길을 가고 그렇게 좋았던 자기를 구원했던 빌립은 또 다른 길로 헤어지지만 그가 에디오피아에 가서 복음을 전한 거예요. 놀랍게 벌써 초대교회 때 에디오피아에 복음이 들어간 거예요. 곱틱어로 성경 사본이 아프리카에서 무수하게 발견돼요. 에디오피아와 이집트와 이런 데서요. 아주 오래된 고사본이 발견이 되는 거예요. 한 사람이
예수를 자기의 구주로 고백하고 그곳에 돌아갔을 때 대륙의 한 귀퉁이부터 복음이 복음화되기 시작한 거예요. 한 사람이 주권이 바뀌니까 역사가 바뀌고 대륙이 변화되기 시작한 거예요. 여러분, 며칠 전에도 곱틱 교회가 IS에 의해서 테러를 당해서 지금 계속 그런 일이 나오죠. 30명 교인이 한꺼번에 죽임을 당하는 일들. 이슬람이 지배하는 그 서북 아프리카 지역에서 끝까지 복음을 붙들고 승리하는 그리스도인들이 존재하는 거예요. 그것이 한 사람 에디오피아의 네시가 순종했을 때 어마어마한 복음의 사건이 일어난 거죠. 여러분, 아무리 여러분이 돈을 잘 벌고 세상에서 유명한 사람이 되어도요, 역사를 바꾸는 데는 역부족입니다. 하나님의 성령에 민감하게 반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말씀대로 순종하면 여러분이 생각보다 훨씬 위대한 일이 불과 몇 년 후에 여러분을 통해서 이루어진 것을 목도하게 될 거예요. 여러분이 농어촌 선교회 가는 거? 아까 군 선교회 간 거? 저 군 장병 중에서요, 열광을 하잖아요. 제가 얼마나 부러운지 몰라. 우리 교회 청년부 예배가 저 정도면 얼마나 좋을까. 앞에서 춤을 추고 난리가 되나. 그럼 막 이러잖아요. 우리 교회 청년들은 거의 졸고 있죠. 저 중에 하나님의 기쁨을 맛보고 인생이 변화될 사람이 있어요. 우리 교회 지금 50팀에 있는 한 형제가 거기 갔더니요, 군종이 극찬을 하더라고요. 군대에서 예수님 영접했는데 그 형제가 가는 곳마다 그 이름만 이야기해도 사람들이 전부 다 교회로 오면 너무 존경한다고. 군에서 예수님을 만났는데 군 그 자리에서 군종이 지금 제대한 지 한참 되는데 못 잊어요. 지금도 전설처럼 이름이 남아있대요. 완전히 새로운 이미지로 그 형제를 다시 보게 됐어요. 너무 겸손해서 그렇게 영향력 있는 사람인지 몰랐어요. 또 제2의 그런 형제가 우리의 군성교를 통해 있을 거예요. 여러분이 농어촌 성교 가는 것도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실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애인과 함께 여행 가다가 사고 나지 말고 농어촌 성교에 가서 정말 한 영혼을 구원하는 기쁨을 맛보기를 바라요. 성령의 인도하심과 말씀에 대한 사모함과 결단을 통해서 여러분의 삶이 위대한 역사, 하나님께 쓰임받는 기쁨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저는 하나님 앞에 여러분 결단해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그동안 성령의 인도하심에 대해서 무감각했고 성령을 듣지도 못한 사람처럼 살았습니다. 내 혈기와 내 입장과 내 가치관에 한치 양보도 없이 성령의 역사를 무시했던 죄를 용서해 주시고 내가 원치 않냐는 광야로 인도하던 내 원수에게로 이끌어 가시던 주님, 내가 성령에 순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인생을 걸고 말씀을 소중히 여기고 매일 묵상하고 말씀의 능력으로 승리하는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결단이 없는 신앙인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이 나의 왕이 되고 내 구주가 됐다면 그분의 말씀에 즉시로 순종하여서 삶이 시대를 바꾸는 자취를 남기게 해 주시옵소서. 같이 한번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선포된 말씀이 영이요 생명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성령님께서 각 심령을 주관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지금은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보배로운 피를 흘려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귀한 독생자를 희생하여 자녀 삼아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동하심이 남은 생애 동안 성령의 인도에 민감하며 말씀을 사랑하며 말씀대로 순종하여 하나님께 귀히 쓰임받는 인생이 되고자 결단하는 하나님의 아들, 딸들 머리 위에, 신촌교회와 이민족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